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네. 아... 난 그게 되게 지금 막 남아있어요. 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어, 그 멘트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얼굴로 도와달래.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해. 이제 난 몰라. 이렇게. 근데 어쨌건 얘가 날 좋아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거잖아. 어쨌건. 아, 어. 직접적으로 그런 거지. 한이의 명장면은 올려놓읍시다. 예, 네, 그래, 발표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았어. 아, 좋았어, 그지? 좋았어, 좋았어. 자,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문제 배점이 높습니다.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마지막 문제 잘 풀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또 얼마나 기발한 마지막 문제를 냈을까? 자, 한이편 마지막 문제 걸린 상품. 나홀로 연애 중이신 분들 더욱 스마트한 생활하시라고 태블릿 PC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두 분께 드릴 테니까요. 샵 3388번으로 도전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아, 친구끼리 이건 아니다, 아이가. 어? 아, 진짜. 자식아. 야, 그래, 아야. 뭐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다. 야, 니는 그냥 동생으로서 좋아해줬는데 한이가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 아이가? 어? 그냥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좀 부탁할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그냥 나가주라. 어, 부탁할게. 안 된다는 거네. 병아나. 병아나, 너 왜 그러냐? 오빠. 오빠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가지 마. 아, 왜 나가? 아, 이대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아, 왜 저래? 진짜 나가? 아, 다시 가. 아니, 얼마나 실망했어. 어, 어, 어. 오빠는 왜 우리 사이 허락해달라고 말을 못해? 나에 대한 마음이 고작 그 정도야. 우리 오빠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명장면이다. 오빠 마음 잘 알았어. 나 혼자 좋아했던 거네 그동안. 그럼 그만할게. 잘 가.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잡아야 돼. 아, 잡아. 뭐야? 머리 끄들러. 아, 뭐야? 아, 잡지 왜? 아. 아이, 뭐야. 아, 속상해. 아, 아 진짜. 진짜 속상하다, 이거. 허경환, 내 이놈 자식. 아, 허경환 집합. 멋있다. 잘 가.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아, 뭐야. 아이. 자, 나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그녀의 마음을 문자 메시지로 풀어야 됩니다. 아, 에이. 아, 가슴 아프다, 이거, 진짜. 이게 문자로 이거는... 풀 얘기는 아닌데. 팬들에서 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아,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아, 정말? 아,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아, 정말? 아, 이거 너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난 네 점수 때문에 눈물 날 것 같다, 이거. 에이, 아니,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법인카드 때문에. 어, 이걸 뭐라고 풀어? 문자 메시지로 뭐라고 풀어야 돼? 이게 원래는 이제 전화로 하고 싶겠지만 문자로 이제 급한... 이모티콘 막 섞어도 돼요? 아, 섞으세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지 한이한테 그대로 보내는 거니까. 어, 돼 있구나. 나 여기 제품 잘 못 써요, 문자. 이거 못 쓰는데, 진짜. 현지인 아니라? 어? 못 쓰는데? 아, 저 어르신 정말. 이제 불러드리면 대신 써드릴까? 김민종 씨가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기억, 아, 니은. 김민종 씨 다 쓰고 나면 어? 타쿠야인가? 아, 이거 뭐라고 쓰냐. 아, 모르겠다. 이거 본인 이름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타쿠야. 네? 이런 말 섞고 그러지 마. 나 타쿠야인데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안 돼요? 어, 안 돼. 아, 타쿠야 걱정되는데. 타쿠야는 뭐 걱정이 안 될 데가 없었어요. 사실 여자친구 친오빠가 제일 무서워. 진짜로. 그렇죠. 응. 아, 어쨌든 아버지보다도 더 무섭죠. 나 더 훨씬 무서워요. 사실 아. 자세적으로는 약간 시경 형님이 진짜 문자 약간 소리인데. 응, 제 다리가 길어서 그래. 아, 못 쓰겠네. 아니, 근데 남자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 네. 고민 많이 될 것 같아.
요거 좀 밝게 좀 해주면 안 되나? 모니터. 아, 모니터가 너무 톱니 바퀴로 들어가. 아, 봐드릴게. 에? 형 진짜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어, 진짜 아니 저 보기 안 좋아. 모니터 안 밝아. 그치? 그래. 이것도 바꿔드려? 어? 그렇지? 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제 적응 됐어? 이렇게 됐어. 지금 한 두 문장 쓴 거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3388번으로 한희 씨의 마음을 돌릴 것 같은 플레이어의 이름을 넣어서 문자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쓸 것 같은지 말이죠. 추첨 통해서 태블릿 PC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해주세요. 일단 저 한 명씩 들어볼게요. 네. 누가 먼저 얘기해 볼래요? 타코야 먼저 할래? 아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읽어야죠. 아 이거 읽어야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타코야 읽어주세요. 네. 아 읽어야 돼요? 읽어요. 근데 되게 진심이야. 한이야 거기서 나가버려서 진짜 미안하다. 근데 거기서 말을 못했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믿어줘. 이 메시지로 말을 해봤자 내 마음을 너가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다시 너랑 만나고 싶어. 너가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줘. 답장 기다릴게. 자, 서하준? 아, 이거 읽어야 되는 심플하게 거. 먹힐 수도 있어. 심플하죠? 저는 굉장히 심플해요. 한이야. 너가 없는 요 며칠이 나에겐 몇 년같이 너무 기네. 이제야 확신이 들어. 늦어서 미안해. 지금 데리러 갈게. 한이야 사랑해. 어? 뭔 소리야? 아 이거 뭐 저기 저장돼 있는 문자 아니야? 아, 저... 너무 기계적인데요? 그래. 아니 지금 한이 마음도 모르고 뭘 데리러 갈게야. 어? 그래갖고 가서 이제 오빠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가서. 자 성식이 형. 한이야 오빠야. 며칠 동안 많이 힘들고 많이 많이 고민했어. 너에 대한 내 마음이나 설렘이 진짜라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그날 내가 네 오빠한테 내 마음 말 못한 건 네 오빠가 무서워서 또는 내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 친구한테 거짓말한 게 미안하고 민망해서 배신감 느껴 하는 눈빛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 마음 정했어. 네 책임이 아니니까 오빠가 해결할게. 욕을 먹든 뺨을 맞든 내가 사과하고 풀고 허락 받아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줄래? 진심이니까 내 마음 진짜니까 노력할게.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우 그래 이거 오빠 얘기가 들어가야지. 아 난 뭐 네 읽어야 되나? 네. 읽어주세요. 아니 본인이 읽어야죠. 무슨 어? 읽어 느낌을 딱 느낌을 한이 한테 하듯이. 네. 아 내 사랑 한이에게 점점 한이야 점점 아유. 오늘도 한인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는 어제처럼 또 그제처럼 오늘도 힘들게 보냈다. 점점. 내일도 오늘만큼 오빠는 힘들겠지? 점점. 점점. 한인 어떨까? 아마도 오빠만큼 힘들 거라 그럴 거라 생각이 든다. 점점. 한이야. 사랑하는 내 사랑 한이야. 점점. 아직 사랑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오빠의 잘못함을, 오빠의 부족함을 한이의 밝은 얼굴로 오빠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게. 저 둘의 말씀. 여기 다시 목사님 저 설교 같은 느낌. 신랑은 아니고 아니고 아이. 아까지 읽어요. 아니고 아니고. 왜? 여기 다 줄여야 돼. 아니 점점 읽지 마. 신랑은 읽지 마. 점점. 신부를 점점. 자. 오빠의 잘못함을, 오빠의 부족함을 한이의 밝은 얼굴로 오빠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게 오빠의 손을 다시 한 번만 잡아주길 기도하며 한이에게 작게나마 마음의 글을 띄워보낸다. 오늘 우리 한이 부디 편안한 좋은 밤 보내고 혹시나 내일 한이에게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밤 보내본다. 이 밤 보내본다. 한이를 사랑하는 한이 오빠가. 네. 자 이제 전송을 다 보내셨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이가 마음에 드는 문자에 답장을 할 겁니다. 이 네 명 중에 한 명에게만 문자를 할 겁니다. 자, 가슴 졸이며 기다려봅시다. 문자로 이제 답장이 오겠죠. 어? 네. 문자로 이제 답장이 오겠죠. 왔어? 어, 나 내 사랑 한이한테 왔어. 문자. 와. 어, 뭐라고 왔어? 빨리 읽어줘. 와!
나도 너무까지 봤잖아. 나도 너무. 뭔데? 나도 너무 뭔데? 뭔데? 아, 뭐야? 아, 뭐야? 내놔봐. 나 가야 돼, 지금. 아, 읽고 가, 읽고 가. 아니, 아니, 읽고 가, 지금 가야 돼. 아, 읽고 가라고.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데리러 올래?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저 가야 돼서. 어, 부럽다. 아, 전화, 아, 전화 좀 해볼게요. 그래, 봐. 네. 그 전화하면 FD가 받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는데. 진짜, 진짜 설레서 지금 전화하는 거야. 어. 야, 답장이 아주 깔끔하게 임팩트 있게. 진짜. 여보세요? 어?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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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이? 네. 우와! 네. 우와! 우와! 정말이야? 정말이야?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 야, 너 위아래 불러봐. 아래 위 아래 우와! 나 밖에 영상 통화해봐. 여보세요? 뭐야? 뭐야? 아,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번호 번호 여보세요? 빨리 지금 나 번호 빨리 외워야 돼. 나는 야 한이야. 야 조용해. 아 야, 미안해. 한이야. 네? 네. 반갑다. 아 네 반갑습니다. 소리를 좀 올려봐. 그, 소리 좀 올려보고. 제일 올린 거 얘기. 이게 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걸 물어봐. 뭐야? EXID 멤버 중에. 나를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던 멤버가 있어요. 정화. 정화? 어? 오, 이게 진짜 한이다. 한이야. 오, 진짜네. 야, 이거 괜찮다. 와, 진짜 한이다. 진짜 한이야. 그 진짜 한이야. 어머, 웬일이야. 저기 한이한테. 말이... 나 한이한테 물어볼래, 진짜. 네. 장동민 오빠가 한이한테 뭐 물어본대. 여기, 아, 한이야. 여기다 대봐. 마이크에 네, 오빠. 가지고. 한이야. 네, 오빠. 너 왜 저기 클럽에서 걸려놓고 나서. 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 아니 그게 차라리 딱 대놓고 어. 너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 확인한 거잖아요. 어, 어. 어딘지 물어봐서 내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어 그렇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냥 차라리 너 뭐 하는 거야? 너 실망이야. 뭐 이렇게 아니 너도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거짓말 하잖아. 극장 간다고. 그죠 그죠. 거짓말 했지만 극장이 건 스무 살이잖아요. 했지만 나왔다 했지만 뭘 스무 살이야? 너 24살이잖아. 너 24살이잖아. 알았어. 오늘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 오늘 그 네. 제일 잘한 성식이 오빠 다시 바꿔줄게. 제일 못하는 사람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하여튼 오늘 너무 반갑고 촬영 힘들었을 텐데 예쁘게 잘 찍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성식이 형 여자 안녕. 이야. 이야. 자, 두 주 동안 이제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네요. 서하준 씨하고 네. 우리 타쿠야하고. 어떠셨나요? 두 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아, 예,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진짜. 아, 근데 저는. 방송으로 사실 오기 전에 봤었는데 네. 아 저 컴퓨터로 보고 몰입이 되겠어. 네, 되겠어 저게. 있어봤자 목소리 듣고 그런 건데 어, 되더라고. 푹 빠지죠. 아니 그러면서도 제가 제 자신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그게 포인트라니까. 진짜 웃겨요 제가. 내가 이걸 보고 이걸 한번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걸 내가 위에서 올려다 봤을 때 아, 되게 웃긴 그림인데. 본인의 실제 연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쿠 씨는 네.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네. 옷은 제일 화려하게 입고 나왔는데. 네네. 위아래까지 춤을 췄는데. 네네. 저는 신이 한마디 해줘요. 너무 낙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충분히 매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가 귀찮아하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타쿠야가 되길 바랍니다. 어 자 이번 라운드 상품 태블릿 PC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홀로 연애 중에 모든 라운드에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캐시백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이 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나홀로 800일을 받으실 분 개별적으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이야 지금 갈게. 사랑해. 와 사랑한다고 아, 못하지 네. 아직. 아 왜 못해요. 자 우리가 한이야 다 같이 도와줄게요.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한이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45기 서강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5기 서강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뵙네요, 선배님.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있을 때마다 굿모닝.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선배, 커피 그만 마셔요.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 선배 오늘 완전 이뻐요. 하루를 아쉬워. 선배는 선배보다 연하인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전부 싹 다 고쳐와. 너도 나 못 잊고 있었잖아. 난 다 알고 있어. 선배! 뭐예요? 괜찮아요? 저 선배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 선배만 바라볼 자신 있는데 저랑 만나줄래요? 잠깐만요, 선배. 선배 오늘 완전 이뻐요. 누나, 선배보다 연하인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선배, 커피 그만 마셔요. 저 선배만 바라볼 자신 있는데 저랑 만나줄래요? 아, 귀여워. 고용이 하세요. 안 들려요. 짠. 셔츠 셔츠 등 등. 아~ 너무 덥다. 내가 설레. 내가 남자들의 이상형 처음 본 여자를. 안 그래요. 남자들은 불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야! 선배라고 안 부를 거예요? 누난 내 여자니까.